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또 찍어봤어요. 원래 어제 이렇게 똑같은 메이크업을 하고 찍었었는데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얼굴이 좀 심하게 부은 것 같아서 이거 마사지를 조금 해주고 화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 얼루어 블라인드 테스트 심사위원이 돼가지고 받았던 클렌징 밤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썼었는데 그거를 쓰고 세수를 하고 딱 나오자마자 얼굴이 엄청 부은 거예요. 얼굴 엄청 붓고 엄청 건조하고 열도 올라오고 눈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붓고 엄청 빨개지고 막 얼굴에 두드러기도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약간 알러지 반응처럼 그렇게 왔었거든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게 나중에 무슨 제품인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어제 여기 엄청 빨갛게 막 진짜 두드러기가 말 그대로 두드러기가 진짜 얼굴 전체에 다 올라왔었거든요. 일단 급하게 진정팩을 하고 그냥 오일로만 마무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 가라앉았었어요. 진정팩을 그 에뛰드 건가? 사은품으로 받은 거였던 것 같은데 진정 써있고 여기 막 초록색? 에뛰드 쑥팩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거를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그거를 쓰고 나니까 피부도 좀 내려가고 이제 막 올라왔던 것들이 여기는 그대로였는데 여기 이렇게 이마나 이렇게 심하지 않았던 데는 다 들어갔어요. 그거 쓰자마자. 그리고 어제 사용했던 게 뷰티영의 미스틱 블루 오일인가? 그걸 썼는데 그거 쓰고서 피부결이 엄청 매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어제 잠들기 직전에 봤을 때도 약간 가라앉아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평소대로 돌아왔어요. 그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피부가 이렇게 막잘 일어나지 않는 편인데 한번 삐끗하면 그게 되게 오래 가거든요. 근데 어제 그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에뛰드 팩을 좀 사놓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오늘은 제일 먼저 바비브라운의 인스턴트 컨피던스 스틱? 이걸 사용해 줄게요. 얘는 그냥 모공 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그냥 하얀 밤 타입의 스틱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모공이 좀 신경 쓰이는 부분에 저는 이렇게 살살 펴주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살살 블렌딩을 해서 펴줍니다. 이게 효과가 진짜 좋아요. 엄청 뽀송해지고 유분이 완전 안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약간 건조해진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뽀송한 게 아니라 좀 뽀송함을 넣어서 건조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오늘은 일단 날씨가 덥고 하니까 한번 써보려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가 모공 스틱이라고들 하는데 모공 스틱이라기보다는 그냥 잔주름을 메꿔주고 좀 짜잘한 모공들을 채워주는 정도? 모공을 완벽하게 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공을 완벽하게 채우려면 코어피셔널이나 이렇게 따서 쓰는 프라이머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얼굴이 좀 칙칙한 것 같아서 땡큐 파머 비 뷰티풀 퓨어 메이크업 베이스 앤 퍼플 컬러 이거 사용할게요. 얘를 한 번만 딱 펌핑을 해서 이거 이렇게 한번 펌핑한 양이면 얼굴 전체에 쓰기에 완전 충분해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퍼프로 펴줄게요. 얘가 사실 수분감이 되게 많은 제형이라 그냥 손으로 펴발라도 이렇게 얇게 발리고 펴바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퍼프로 바르는 게 조금 더 내착이 잘 되고 하니까 저는 그냥 퍼프로 바르겠습니다. 귀찮을 때는 그냥 손으로 슥슥 펴발라도 되게 얇고 가볍게 골고루 잘 발리는 편이에요. 보라색 베이스를 쓰면 확실히 얼굴이 조금 더 투명해진다고 해야 되나? 피부가 좀 이렇게 안쪽이 비쳐서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피부가 돼서 칙칙할 때 쓰면 되게 괜찮아요.
스틸라 코렉팅 퍼펙트 올인원 컬러 코렉팅 팔레트. 여기에서 요거랑 요거 두 개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치 컬러를 다크서클이 있는 부분에 넓게 얹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크서클이 진하게 한 줄 이렇게 눈 그늘처럼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없으시다면 부럽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한 겹만 얘를 딱 라인에 지나가 주는 거예요. 훨씬 가볍고 훨씬 자연스럽게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퍼프로 활짝 눌러주고, 다크서클 커버는 진짜 두껍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컬러 코렉팅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눈가가 워낙 피부가 얇으니까 두껍게 한다고 커버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 여기를 한번 덮어주고, 트러블 자국이랑 이렇게 칙칙한 입가도 한번 덮어줄게요.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거든요.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 카메라가 이상해가지고 너무 금방 발열이 되고 막 노이즈가 엄청 생기고 이래서 어제 찍은 거를 못 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카메라 서비스 센터를 한번 가보려고요. 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밖에 엄청 시끄러워요. 너무 짜증난다. 오늘 쿠션은 바비브라운 롱헤어 웨이트리스 파운데이션 풀커버 쿠션 컴팩트인 것 같아요. 이름이 너무 긴데, 얘는 이렇게 캡슐처럼 가운데 구멍이 뽕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그런 방식의 쿠션이고, 이 바비브라운 특유의 되게 내추럴하면서 가볍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데이션이랑 다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바비브라운 제품들은 되게 자연스럽고 매끈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이런. 오늘은 그래도 피부 상태가 막 엄청 좋진 않아서 어제 그 말름의 알러지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는 데가 있긴 한데, 코는 이렇게 쓸어 넣으면서 모공에다가 집어넣듯이 이렇게 발라주면 더 오래가요. 어제도 이거를 바르고 나갔었는데 되게 지속력도 괜찮고 피부 표현도 매끈해서 예쁘고, 시간이 지나면 약간 광이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예뻤어요. 저는 얘는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타입의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사라지는 타입을 더 좋아하는데, 수정하기 더 편하잖아요. 그냥 덮으면 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만족스러운 파데예요. 파데? 쿠션? 뭔가 근데 내용물 질감, 제형 자체가 약간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눈썹을 그릴게요. 눈썹은 파이브홀리크 아이브로우 펜슬 브라운 컬러. 꼭 이거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셔야지 나중에 눈썹이 뭉치거나 막 더럽게 그려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특히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는 진짜 꼭. 어제도 이걸 썼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붉고 밝은 브라운 컬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눈썹을 이쪽을 밑에 쪽을 먼저 그려준 다음에 이쪽을 그려서 균형을 맞춰줘요. 그리고 이쪽을 완벽하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여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려요 요즘에. 아 뭐야, 삐끗했어. 이렇게 삐끗했을 때는 면봉으로 라인을, 면봉이나 컨실러 브러쉬 같은 걸로 이렇게 눈썹까지 그렸는데, 얘가 너무 붉은 컬러라서 그 위에 쉐딩으로 한번 덮어줄 거예요. 투쿨포스쿨 아트바이로댕. 여기 제일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이 위를 한번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컬러를 살짝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너무 붉은 컬러라서 눈썹만 동동 튀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투쿨포스쿨 쉐딩이 붉은기가 없고 회색기가 많이 돌아서 이렇게 덮을 때 쓰기에도 되게 괜찮았어요. 위에 살짝만 덮어주고, 그리고 눈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이렇게 파데가, 저는 항상 여기 쌍꺼풀에 이렇게 베이스가 엄청 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닦아주고, 오늘은 더 페이스샵 싱글 섀도우 핑크 쇼크 컬러. 이거는 9버전이에요. 요거 동그란 케이스는.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네모난 케이스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얘가 굉장히 컬러가 이렇게 강한데 얘를 엄청 살살살살 얹어줄게요. 최대한 양 조절을 해서 섀도우를 얹기 전에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이렇게 털어주고
발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손등에서 좀 덜어주고 이렇게 발색을 하면 훨씬 더 연하고 맑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얼룩지거나 너무 과하게 발릴 일이 없어서 훨씬 컨트롤하기에도 수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위쪽까지 쓱쓱쓱 블렌딩 해줍니다. 이거는 스킨푸드 이니스프리 브러쉬구나. 이니스프리 브러쉬인데 납작해서 저는 되게 별로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들보다는 좀 통통한 브러쉬들을 더 좋아해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블렌딩 하는데 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되게 얇게 펴바르기에 되게 좋아요. 이런 매트한 컬러들. 이니스프리 브러쉬도 다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더에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지금 밖에 무슨 트럭이 다니나 봐요. 너무 너무 시끄럽다 진짜. 언더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감싸듯이 이 끝으로 세워서 바르면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터치할 수가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섀도우 브러쉬긴 한데 엄청 납작해가지고 굳이 섀도우가 아니어도 눈썹 채우는 데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이 정도로 핑크 색감을 넣어주고 클리오의 익스클루시브 이 컬러를 사용해서 펄감을 조금 줄게요. 이런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근데 사실 이거는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깔끔하고 밀착도 잘 되고 그렇긴 해요.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펄감을 살짝 줄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쓸 때는 약간 뭐지? 싶었거든요. 브러쉬로 발라가지고 다 좋다 그랬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뭐지? 했는데 손으로 바르니까 확실히 밀착도 잘 되고 펄 날림도 없고 블렌딩도 손으로 해도 되게 쉬운 편이라서 손으로 바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얘는. 근데 이렇게 조그만한 부분에는 손으로 바르기에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주고요.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지나가줬어요. 이게 언더에 이렇게 올렸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컬러들도 그렇고 펄감이 예뻐서 언더에 올리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로 펄감을 넣어주고 이 끝부분에 한 번 더 이 핑크 쇼크 컬러로 포인트를 조금만 줄게요. 바니는 말고 여기 아이라인을 그리는 느낌으로 일자로 쭉 이렇게 뻗어서 그려줬어요. 되게 발색이 맑은 핑크 컬러예요. 이렇게 진하게 바르면 포인트 주기에 되게 예쁘고 여름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 같아요. 화사하게.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인가의 2mm 타투 라이너 이거 사용할 거예요. 얘는 다크 브라운 컬러고 얘도 심이 되게 가느다란 타입의 그런 아이라이너예요. 먼저 점막을 채워주고 오늘도 안 쓰다가 쓰니까 좀 굳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물티슈에 한번 닦아서 썼거든요. 아이라이너들 금방 굳는 것 같다 하시면 쓰기 전에 물티슈에 살짝 닦아서 쓰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채워주고 아이라인은 그냥 눈 모양에 맞춰서 편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가느다란 펜슬 라이너들이 그리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쉬워서 저는 붓펜 라이너보다 이런 가느다란 펜슬 라이너를 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번짐이 살짝 있었는데 이렇게 지저분해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주 살짝 반대쪽도 그려주고 약간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좀 이렇게 긴 눈매를 좋아해서 가운데 부분은 안 지나가고 끝에 부분이랑 앞부분을 좀 도톰하게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제 눈이 되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앞트임도 살짝 해주고 언더에 일자로 슥 그어서 뒤트임을 살짝 해줄게요. 이 일자로 슥 긋는 게 엄청 살살 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눈에 띄고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여가지고 이렇게 살살 해서 아이라인도 끝이에요. 오늘도 뷰러 속눈썹 올려주고 뷰러 할 때 저는 속눈썹이 원래 올라가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뿌리 부분에 힘을 많이 주면 얘가 눈두덩이에 닿아요. 그래서 뿌리 부분보다는 이렇게 앞으로 살살 당기면서 끝부분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예쁜 C컬로 올라가게 해주는 편이에요. 전에 속눈썹 연장을 했었는데 몇 번 해봤는데 저는 너무 불편하고 막 한 달 안 돼서 너무 불편해서 그냥 다 떼게 되더라고요. 마스카라는 인가의 화이버 타투 마스카라. 얘는 약간 섬유질이 붙어있는데 그 눈썹을 좀 더 풍성하고 길어 보이게 해주거든요. 근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섬유질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얼굴에 좀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 빼고는 되게 예뻐요. 그래서 연장은 두 번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인가 했었는데 연장을 했을 때는 진짜 너무 예쁘고 좋은데 너무 답답하고 자랐는데 가서 해도 똑같더라고요. 눈이 생각보다 예민한 편인가 봐요. 이렇게 마스카라도 해주고 이쪽 부분이 살짝 뭉쳤어요. 이거는 손가락 열로 이렇게 살살 눌러주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까 사용했던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언더에 애교살을 살짝, 이게 애교살을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되게 커가지고 훨씬 더 눈이 이렇게 위아래로도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쉐딩을 해줄 건데 아까 사용한 아트바이로댕 요 가장 밝은 컬러랑 중간 컬러를 믹스해서 콘실딩을 해줄게요. 아니 이거는 깨지는 것도 깨지는 건데 이렇게 힙펜이 나면 힙펜이 이렇게 딱 나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애들이 떨어져요. 그냥 막 우후후 떨어져가지고 그게 조금 신경 쓰여요. 깨지는 것보다도 더. 깨지는 거야 내가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들고 다니면, 저는 쉐딩을 잘 안 들고 다니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우후후 떨어지는 거는 너무 짜증이 나요. 일단 한번 해주고 이건 사선 브러쉬로 얼굴 외곽은 그냥 가볍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살 들어오듯이 해주면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자국도 안 남고 이렇게 라인이 생긴다거나 선이 생긴다거나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그림자 넣을 수 있어요. 쉐딩도 한 번에 어두운 색 탁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는 색깔로 살살 여러 번 덮어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외곽 쉐딩도 해줬고 블러셔는 롬앤의 멀티 듀오 블러쉬, 얘는 핑크 크러쉬 컬러. 이 컬러인데 얘네 두 가지 컬러 믹스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블러셔고 일단 발색이 엄청 잘 돼요. 발색이 잘 되고 이렇게 정직한 핑크, 정직한 핑크색이라서 되게 쓰기 무난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네 컬러가 다 있는데 네 컬러가 다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은 느낌의 컬러들이라서 얘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롬앤 이 블러셔가 너무 좋아가지고 파운데이션도 한번 사보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집에 있는 파운데이션이 너무 많아서 좀 다 쓰고 나면은 살려고요. 이렇게 넓게 가루로 퍼줬고 남은 양으로 턱끝이랑 이렇게 이마 여기도 해주면 좀 더 얼굴이 전체적으로 혈색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홍소가 있고 좀 빨갛지만 그냥 합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 제가 이거를 진짜 너무 쓰고 싶어서 어제 그래서 이걸 쓰려고 영상을 찍은 건데 영상이 날려버려서. 얘는 오플런스 이름 너무 어려워. 이런 화이트 펄감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손으로 발랐는데 손으로 바르니까 살짝 양 조절하기 어려운 느낌이 있어서 오늘은 이 다이소의 브러쉬로 바를 거예요. 스틸라의 다른 하이라이터들이 두 개 있는데 트랜센댄스랑 키튼 컬러가 있거든요. 오, 너무 예뻐. 근데 트랜센댄스 컬러는 너무 라벤더라서 너무 쿨해서 약간 쓰기 좀 부담스럽고 키튼 컬러는 제 피부에서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었어요. 오히려 하이라이터를 사용한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약간 브론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얘가 화이트 펄이라 너무 예뻐.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거 너무 예쁘고 그 스틸라 특유의 막 이렇게 촤르르한 광? 내 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 광? 내 피부가 막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광이 너무 예뻐요. 브러쉬로 바르니까 확실히 얇게 발리고 좀 조절해서 바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영역을. 이건 진짜 너무 예뻐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광이 뿜뿜 하는 블러셔는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컬러들은 살 생각도 안 했고 다른 컬러들은 약간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컬러들인데 그것보다 이게 너무 예뻐요. 토니모리 런웨이 하트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렇게 대충 베이스를 깔아주고 예! 오늘 이거 밀리마주 워터라이징 틴트 피치 펀치 레드 이 컬러 쓸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이게 진짜 물 먹은 광. 막 마몽드 하이라이트 립 틴트 글로우 타입이랑 비슷해요. 근데 그거는 컬러가 좀 연하게 발색되고 착
착색이 좀 흐린 편인데 이건 착색도 되게 쨍하고 컬러도 발색도 잘 되고 이 광이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와서 되게 유지가 오래돼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을 했고 저는 이제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할게요. 옷을 입고 왔어요. 오늘 옷은 그냥 이런 까만 한 여기까지 오는 반팔 티. 저는 이렇게 팔꿈치까지 오는 반팔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에 연 청바지를 입었고 밑에는 어제 새로 산 샌들을 신을 거예요. 머리는 그냥 이렇게 빗으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나가서 이거 카메라 서비스 센터에 갔다가 한번 물어보고 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물어보고 카페 가서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요런 원피스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입은 거랑 옷까지 똑같이 입기는 싫어서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입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원피스도 사실 굉장히 편한 거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합시다. 오늘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